요게 이제 제가 아까 이집트 친구 사귄 건데, 요렇게 됐어요. 그, 글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보시면, Egyptian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돼 있죠, 이렇게. 위에. 그룹,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국이랑 이집트 친목, 요런 그룹 위에. 제가 검색을 했어요. 가입을 한 거죠. 내가 원하는 그룹을. 그래서, 인사를 한 겁니다. 가입 인사한 거예요, 가입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그룹 멤버가 돼서 기쁩니다. 제가 여기 그룹을 가입한 이유는 제가 2016년 7월 여기를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관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면 제가 정말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제 얼굴 사진 있는 거랑 제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 막 달리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 가운데 친구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아까 요 친구, 보이시죠? 요 친구. 요 친구가 아까 질문하고 막 댓글 다는 친구고. 요 친구도 막, 한국말 하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보면. 언제든지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 친구는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유학했던 친구인데 다시 이집트 가 있는 친구인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해외도 되는데 한국은 왜안 되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내가 그거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여기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머지 두 번째 거, 오른손 말고 왼손에 문청 사례 있었죠. 문청 사례.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문은 뭐냐면 질문의 문입니다. 질문의 문. 우리가 이제 그룹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사실상 내가 그 핵심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왜? 그간 그들이 같이 보내온 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말해서 텃세 이런 거라고 그러죠. 이방인 외부인에 대해서 우리 안쪽 멤버로 잘안 들려 보내줘요. 그리고 관심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쪽 새로운 집단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 핵심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세 명이서 만났는데 한 명은 나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아.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한 명은 나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궁금함으로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일 하세요?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서 요즘에 뭐 연말에는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느꼈을 때 어느 쪽으로 관심이 더 가요?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나 질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심이 쌓이는 거죠. 왜? 대화를 하니까. 서로 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가입 인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가입 인사. 어떤 분들은 그냥 가입만 하고 가입 인사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온라인을 떠나서 사람 예의잖아요. 우리가 어디 새로운 데 가입하면 당연히 인사하듯이 뭐 만사가 인사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거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시니까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은. 그래서 질문을 할때 가입 인사를 질문에다가 하시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엄청난 효과. 첫 번째, 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룹에다가 뭐 이건 뭐예요? 라고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질문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 질문을 누구라도 보겠죠. 공개적인 곳에 오픈된 그룹 하니까. 근데 다 질문 대답은 안 해도 최소한 또한 명은 거기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누구예요? 그룹장. 그룹장 거기에요. 책임자네요. 왜? 어느 그룹에 오픈 거? 내 그룹에 오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무리 바빠도 허투루 대답을 못해요. 왜? 내가 대답하는 게 누가 다 봐요? 거기 안에 있는 네, 그룹 멤버들이 다 보죠. 그럼 나는 나의 전문성을 걸고 내가 하는 일을 걸고 이 그룹 운영을 하는데 질문에 와서 누가 질문했는데 그거를 성의 없이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문적인 뭐 지식 없이 아무렇게나 대답을 한다면 나의 명예에도 나의 브랜드에도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그룹장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심성의껏. 자, 그럼 글을 통해서 나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질문한 나는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죠. 전문가의. 근데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전문가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찾아간다 하더라도 공짜로 돼요? 안 되죠.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당 상담 비용이라도. 뭐 세무사든 변리사든.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여기 패친들 중에 변리사 하시는 분들 계시고 세무사도 다 계세요. 그분들 그룹에 가서 질문을 하면 그분 대답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네, 본인 그룹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무료로 전문가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과의 관계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많이들 실수하는 게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줬어요. 여기서 실수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거기서 끝. 더 이상 논의가 없어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다음 답변할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팁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답변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를 하고요. 거기서 꼬리를 물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답변이 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내가 끌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밤새도록 한 사람이랑 뭐 이야기를 깊게 했다고 볼게요. 그럼 다음날 아침 되면 두 사람은 훨씬 더 관계가 가까워져 있죠. 똑같아요. 여기도. 계속해서 한 사람과 거기서 특히 그룹장이랑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그룹원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참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 그룹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관계심이 쌓이는 거죠. 제가 근데 가끔씩 이런 게 있습니다. 난 질문을 했는데 답글이 안 돼요. 답글이 안 돼요. 네, 뭐 무풀이야, 무풀. 우리 리플에 없을 문자 붙여가지고 무풀이라고 해요. 이게 뭐지? 왜 그럴까? 자,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룹이든 밴드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올린 거는 내가 댓글 달 게 많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올린 거는 답글 하기도 싫어. 잘 보면 그 내용이 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댓글을 다는 것도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는 부분에는 달죠. 근데 전혀 스팸성이고 상업성이면 달기도 싫어요, 사실은. 그럼 내가 질문을 할 때 네,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게 팁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있죠. 정리. 그 다음에 그쪽 그룹이 요구하는 관심사가 있죠. 요거를 겹쳐서 해야 돼요. 요 가운데. 같이.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하는 사업군, 정리, 수납. 그 다음에 요쪽이 원하는 관심사. 예를 들면, 20대 남자가 모인 그룹은 여자친구 사귀는 게 관심사예요. 예를 들면. 그렇겠죠. 크리스마스 때 혼자 보낼 수 없다. 이런 관심사가 많을 거고, 요쪽은 정리를 하는 거.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 여자친구가 보고 싶게끔 하는 내 방 꾸미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게 질문하면 그쪽에서도 답을 달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 역시 내 전문 분야니까 같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지역 단체에 뭐 그룹에 지역 그룹에 가입을 했다고. 그리고 송파구에 가입을 했는데 송파구에서 12월 달에 마침 뭐 자선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정리 수납 이쪽 관계자라면 이런 거 질문할 것 같아요. 저희 12월이고 연말이고 한데 서로 이렇게 우리 지역 구민끼리 또는 지역 주민끼리 따뜻하게 집에서 남는 물건이나 필요 없는 물건 정리도 할 겸 우리 바자회 한번 하면 어때요? 라고 하면 이제 정리하는 법도 내가 버리는 방법도 강의를 할 수 있겠죠. 거기 자연스럽게. 그쪽에서는 모아서 지역 주민들 위해서 아나바드 운동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그 그룹에 보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겠죠. 이건 제가 다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든 건데, 그런 식으로 내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댓글이 많이 달려요, 질문도. 제가 방금 이집트 쪽에 그 글을 올린 그룹이 이집트랑 코리아 교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제가 이집트랑 뭐 미국 교류회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온 청년인데 이러면 관심 있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를 제대로 찌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단계에서 어떤 가입 그룹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청사례 청입니다. 청은 우리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작은 부탁. 뭐 예를 들면 제가 미용사로 쳤을 때 상대방 뭐 이런 다이어트 하는 그룹에 여자분들은 어떤 그 뭐 몸매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뭐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부담이 없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부탁 말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다음에 나에게 부탁할 만한 건수가 생기겠죠. 왜? 나도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작은 교류의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의 사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로 상대방을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을 하나 달더라도 그게 담은 10초라도 그 사람은 나의 답변을, 나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 또는 그게 정말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당연히 감사를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댓글의 첫 줄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하고 다음 내가 할 말을 연결하시면 좋아요. 댓글에. 마지막으로 내는 예의범절입니다. 예, 예의의 예자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온라인상으로 옆에 있진 않지만 결국에 그 뒤에 행동하는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댓글 쓰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예의를 항상 지켜주시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항상 존중하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대하지 않고 또 존대를 해주고 하다 보면은 아, 옆에서 다 보거든요. 우리 흔히 뭐 마을에서 보시면 저 집 아들내미는 뭐 예의가 발라 이런 식으로 다 보시죠. 주변에 어르신 분들이 안 보는 척 하면서 소문도 다 나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좋아요만 누르고 댓글만 달아도 내 타임라인에 이런 데 다 표시가 되거든요. 공유가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항상 예의를 갖춰주시면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옆에 사람들 다 보고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건 아까 제가 남미 한 거랑 유럽 한 거 요거 설명을 드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페이스북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크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모두 이제 휴대폰을 꺼내주세요. 자, 휴대폰을 꺼내셔서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 여기 정미수나 그때 그룹을 만들었나요, 저희가? 저희가 있어요. 그룹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오콕 오가나이저 스쿨 멤버 추가. 오콕. 띄우고. 오코나이저 스쿨. 쿡이 아니고 쿡 뷰. 네. 네. 자, 먼저 여기 그룹에 전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 휴대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검색 보이시죠? 검색 여기. 네. 네, 거기에 여기 오쿡 오거나이저 스쿨을 쳐주시면 돼요. 네,
아, 그래요? 이자. 네. 저희 현재는 들어 있어요. 네. 자, 저도 신청했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시험 치르려고. 자, 그룹에 사진이나 활동 모습 올려주세요. 저 지금 대기돼 있는데. 네. 네. 자, 승인이 되시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가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입이라고 처음에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회색깔로 돼 있으신 분들 아직 가입이 안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눌러주시면 요청됨이라고 뜰 거예요. 요청됨. 그러면은 이쪽 그룹 멤버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제 가입이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화면을 살짝 밑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위에 새로 고침이 뜹니다. 여기 이렇게 재활용 표시 보이시죠? 여기 딱 하면 요청이 되셨으면 바뀌어요. 자, 가입. 아직 요거 가입함 안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저희 그룹에 남자 그룹이 있어요. 어, 네. 글쓰기 나왔어요. 저 네. 뒤에서도 안 보였어요. 자, 그리고 글을 이제 하나씩 가입 인사를 쓰실 건데, 자, 글쓰기를 눌러서 본인이 하는 일, 그리고 네, 질문 같은 것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원래는 이거 다른 그룹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처음이니까 여기서. 자, 안녕하세요. 네. 앉아서 전체 채팅? 전체 채팅이요? 네.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그거 없나요? 그럼 별로 없을 거예요? 따로 없고 이제 그거 일단 가입 인사하고 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페이스북에 가입 인사하고 게시 아, 그래요? 자, 글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고, 프로필 설정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화면 가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석삼자 보이시죠? 여기. 그거를 누르시면 내 프로필 보기가 있어요. 네. 내 프로필 보기 여기 첫 번째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요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편집 있죠. 편집 거기 들어가시면 내 프로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했는데 처음에 여기서가 안 하고 그냥 제가 사진을 올렸더니 그냥 바로 아마 사진 앨범 쪽으로 그냥 간 것 같은데 네. 그걸 지우고 싶어요. 저 화면에서 쭉 올리면 밑에 사진이 큰 게 하나 나와요. 그 사진을 없애고 싶다. 아, 거기 보시면 여기 역삼각형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네, 뭐 여기. 아까 그 사진이. 네, 사진마다 다 있거든요. 요거는. 그거를 누르면 네. 삭제가 있어요. 여기 게시물. 내가 어디서 내가 어디인지 못 찾아. 여기 삭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삭제된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는 삭제하실 분만 삭제하시면 되고 아까 가입 인사 계속 할게요.
자, 하시면서 자, 사진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사진. 아, 제가 봐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거 여기 그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글 이름이 좋아요. 한글 이름이.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름도 쓸 수 있고 한글 이름도 쓸 수 있고 중국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 나라 건 친구에게 자동으로 그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 분들 상대하실 때는 한국 이름 좋아요. 자. 네, 거기 설정 들어가시면 되지. 여기 사이트 있어야 되나요? 사진 삭제. 예쁘신데 왜? 너무 뜬금없이 사진 하나 뜨고 이러나? 안 없어지면 조금 있어야 되나요? 시간이 걸리나요? 응, 좀 이따 없어져. 여기가 이제 전남 쪽에 있는 그 두유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인데 이제 SNS를 배우셔가지고 여기 전영광님이 회사 대표세요. 그래서 전 직원들을 여기다 초대를 한 거예요. SNS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 사장님이 다 준비를 했거든요. 서른 대를 노트북. 근데 켜는 것도 잘 모르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다 교육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모든 회사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올려요. 이게 저번에 보시면 이제 뭐 여기 이제 회사,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 다 올리고 요거를 파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직원들 모습 이런 것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사건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룹을 다 가입을 하셨잖아요. 여기 오크 오버나이저 스쿨. 그러면은 내가 활동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오늘은 어디 어디 갔습니다. 아니면 오늘 지금 누구 상대로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의를 다 이제 여기다 그룹에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 저희 그룹에 가입하셔서 저희 어떤 거 하시는지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라고 할 때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지금 연구 중 이런 것들 올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이 회사가 뭘 하는지를 상품만 먹는 게 아니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생산이 없는 날에는 배관 조정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소비자, 내가 관심 있는 소비자면은 댓글도 달 수 있겠죠. 아, 오늘 뭐 배관 수리하셨군요 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 사람. 요즘에는 사실 마케팅 할 때 노출보다는 관계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막 너무 많이 뭐 알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진 않고 그리고 그 노출 마케팅이 끝나는 순간 그게 지속되진 않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네이버 뭐 키워드 광고나 파워블로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위 노출하는 거 있죠. 그쪽에서 맛집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막 조사를 해보면 그거 할 때는 잘 온대요. 뭐 낚여서 오든 뭘 오든 검색하면 나오니까. 근데 그 마케팅을 지불하는 걸 멈추면 당연히 상위 노출이 안 되겠죠. 그럼 그게 또 다시 급감해요.
근데 관계를 형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랑 그러면은 그거는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관계식은. 이런 것도 이제 뭐 회사에 하는 회의 내용도 전부 다 이렇게 공유를 하시죠.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도 좋아요. 나의 직원, 내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검색이 공개 그룹으로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아 훨씬 더 투명한 회사구나.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제품을 먹고 있는 거구나. 정리수납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괜찮으시면 집 같은 거 이렇게 뭐 비포 애프터도 올릴 수 있고 너무 만족하면 그 사람이 직접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후기로. 와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12월달 나도 여친을 내 방 초대할 수 있다 이벤트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인증샷 찍은 것도 그룹에 올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게 나눔포트라고 해서 여기 식물 여기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식물을 이렇게 용기에다가 하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 무료로. 근데 거기다 넘버링을 다 한 거예요. 뭐 용산에서 받으신 첫 번째 분, 성북구에서 받으신 22번째 분. 그걸 다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포스팅을 하게 시키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눔 포트 제가 4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름도 지어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주게끔 했어요. 올려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댓글을 하나씩 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씩 제가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사진 쭉 하고, 나중에 뭐, 지금 산책 나온 거, 이런 것들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른 분도 받으신 분이 본인 아들이랑 받은 것들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살아있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거. 제가 밖에 놀러 나가고 싶은데 비가 와서 못 나가는 아이비와 허브. 창밖을 보면 아쉬움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달고.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보면 회색깔이 막 생기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물을 다 빼라고 하셔가지고 물 급하게 다 빼고 이런 식으로 고객이랑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요. 내가 요거는 이제 막 커버 벗기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이건 제가 이제 막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아, 오늘 과학성 잘 하시고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뭐, 고양이 키우는 것도 올리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것도 다른 사례예요. 나눠주신 것들을 이렇게 후기식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룹에. 그럼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다 도움이 되겠죠. 요렇게 또 올리세요. 그 대표님께서 질문을 아예 나눔포트 요거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겠죠. 정리 나만의 정리 노하우가 있다면? 라고 그룹에 딱 올리는 거예요. 막 댓글도 달겠죠. 일반 사람들도 쉽게. 그러면 아 우리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또 그 한 걸로 또 이벤트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통해서 소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기록이 다 남죠. 이렇게 보니까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가입 인사 다 남기셨네요. 자, 저 질문했어요, 질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숙제.
숙제예요. 여기도 질문하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답변해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조금 이제 여기 함영숙님은 사진이 조금 멀어요. 보면. 네. 조금 더 가까운 걸로 하시면 좋아요. 조금 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룹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벤트를 걸어주세요. 이벤트. 자, 제가 오늘도 강의하기 전에 이벤트를 걸었거든요.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센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12월 2일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쭉 내용이 나오죠. 어떤 것들이.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후기나 이런 것들 올릴 텐데 이것도 나중에 다 이력이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주소가 다 남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달에 한 행사들을 누가 보고 싶대. 이것만 다 링크로 보내주면 돼요. 따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크 오거나이저 스쿨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에 행사가 있다 또는 이번에 어떤 강의가 있다 하시면 여기 이벤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벤트 만들기로 항상 이 사건들을 오프라인화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보기 추천합니다. 최소한의 물건. 이것도 제가 좀 질문이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바꾸러 가나? 바꾸러 가나? 적재도 안 했는데 내방 보여주기 풀어낼게. 바꾸러 가나? 여친에게 공개할. 네. 그런 것도 되겠죠. 네, 뭐 남자 내면서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방. 네, 그렇죠.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저는 어느 것도 이벤트 하냐면 심지어 그 이름 짓는 것도 있죠. 이름 짓는 것도 이벤트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아 이번에 우리 뭐 연말에 행사할 건데 이거 이벤트 이름 뭘로 하면 좋을까요? 한번 달려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것들 함께 뭔가 이렇게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막 가꾸어 나가시면 좋으세요. 보시면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오크 거기 가입하셨으니까.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그룹이에요. 여기 사회적 경제적 지원센. 여기 같이 입주해 계신 분들이랑 다들 친하게 지내시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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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기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만 잘 해도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번 남미 갈 때 여기 오색 문화 알림이 협동조합 단청을 제가 받아가지고 남미 친구한테 전달해줬었거든요. 자 여기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센 여기 들어와서 가입을 해주세요. 자. 최정아님? 최정아님 되시나? 아니고 네,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가입 승인 다 해드렸습니다. 들어있나? 들어있죠. 저희 작년 이맘때쯤 가입하셨을 건데 그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지? 저는 여기 들어가시면 글쓰기가 나오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룹 한번 검색해보세요. 되어 있는지. 아 거기 들어왔어요? 쌤? 모두 모두 그룹 모드가 센? 네, 송파 네. 그래서 이벤트에 신청하실 거 아니었어? 아, 맞아. 자, 여기 다 되셨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
상담은 아니면 제기에 요청 아직 박우승님, 이호정님, 오경수님 다 됐죠? 그러면 빠른 수락 감사합니다. 야 빠른 글 감사합니다. 정말 빠른. 빠른 빠른. 네, 요게 이제 제가 그 남미 갔을 때 이거 전달한 거예요. 여기 오색 문화 알림 협동조합 단청 문패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 네트워킹 잘 해도 당장 이분들도 방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160 몇 명이나 돼? 세네. 아직 한참 부족해. 많이 더 있으셔야 돼요. 몇 명 있어야 되나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거기에 또 이제 더 나와 관련된 분이 있으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도 가입 인사 해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정리 수납 뭐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효정이라고 해. 그래서 저희 김미경 수납해 주세요. 정리 수납에서 서로 뭐 인사하고 지내요? 아니면 연말에는 다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라고 또 장기 자랑 나갈 예정이에요. 185로 이거 총무 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앞에 그분 댄스 하시죠. 댄스? 댄스가 스타트를 끄는데 그대로 뭐였죠? 가운데 그 연습해야 되나? 방귀품 아파 좀 저거로 연습해. 아, 뭐 이벤트가 있나 봐요. 다음 주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성년회예요. 여기서요? 네, 신청하세요. 아, 그럼 여기. 여기 가족들. 입주대. 여기다가 이제 이벤트 하나 거는 거죠. 아, 저 같으면. 네, 네. 12월 뭐 며칠 금요일 날. 오시네 이벤트. 해야 돼, 배우셔야 돼요. 안 하시면, 근데 보통 어떤 게 좋냐면, 이벤트를 만드시는 분이 알려줘요, 잘.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주최자가 노출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딱 뭔가 만드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 위치도 사실 높아 보이잖아요. 뭔가 주체적이고, 뭔가 리더 역할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벤트 같은 것도 없으면은 내가 만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을 걸게 뭐 이런? 아, 아니요 그냥 모임. 아, 그냥? 모임. 제가 지금 이벤트는 아니고 다시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지금 단톡방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다 올려놨는데 다음 워크숍 때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입고 오자. 어, 그런 것도 너무 좋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지금 여기 집이 아니었어. 어디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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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좀 센 들어와 있잖아요. 센스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거기만 들어가 있어. 센 아직 안 끝났죠. 센 아직 안 끝났죠. 아니고. 빨간색, 녹색 두 가지만 입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라 옷 사야 돼. 또. 아니면 빨간 스카프. 빨간 스카프. 빨간 패딩은 어떻게 나요? 눈을 보여야 됩니다. 패딩만 입고 다니실 거예요. 눈을 보이는 책으로 해주세요. 취소를 어떻게 하죠? 취소를 하세요. 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들어가게 됐는데. 역시 너무 나는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누르시면. 네. 네, 본인이 쓰신 거예요. 여기는 근데 되게 수준 높으신 것 같아요. 저희요? 네. 다 잘하시죠? 네, 뭐 글 써주세요 하면 사다 쓰고 막 빠른 네. 막 들어가면 뭐냐? 근데 문 닫아서 책임이 안 돼요.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요. 어르신들도 교육 많이 하셔가지고 잘하셨다. 아, 우리 선생님들 엄청 퀄리티. 네, 아, 저는 귀에 세 분이 아 되게 멋있습니다. SNS 시스터. 오늘 나무 보라는 세요. 그래서 사실 그 맛은 왜냐면 제일 딱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계정을 못 찾으세요. 가입도 안 되고.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인트로 부분에서 가입 다 하셨어. 이분들이 이미 그때 여기 듣다 하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 추가하고 있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희 그럼 가입은 다 하셨단 말인데? 미리 하셨어. 막 아까 시작하자마자 추가가 들어와 막. 그러니까요. 아 이거 제가 놀랐네. 그 정도만 하면 사실은 아까 제가 배운 아가야구 문념 문정사례가 댓글 달고 하는 게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진 올리는 거 그런 것만 하면 끝인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금방금방 하실 것 같아요. 활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 네. 그 기본 정보에서 네. 그 생년월일 있잖아요. 네. 이거를 지울 수는 없나요? 지울 수 있어요. 여기 그 본인 개인 타임라인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들어가면 내 타임라인이고 정보 있죠 정보 어디요? 아 그 지금 PC니까 PC로 보여드리고 잠시만 폰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연락처 기본 정보 수정 여기 여기 설정하는 거에 이거 없애시면 돼요. 취소만. 여기 나만 보기나 이런 식으로 없애시면. 관심 있는 성별이 여성인가요? 아, 네.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뺐어요. 이렇게.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나만 보기 그 다음에 보자 휴대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석삼자 이렇게 아까 보이시죠? 상단에 4개 중에 네. 여기 들어가시면 내 프로필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거 눌러주시면 자 여기 정보 수정이 있어요. 정보 수정 네. 누르시면 아까와 같은 창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눌러서 필요한 것들 골라주시면 돼요. 정보 수정 들어왔는데 네. 안 해도 왜 저런 게 안 보이지? 아, 이미 돼 있나 봐. 사진만 여기 내 정보 더보기 여기 가시면 아, 여기 생일을 수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수정 연도를 연도를 나 핸드폰 안 가. 변경하지 말고. 아, 있다. 내 정보 더보기. 네. 아, 나도 나이 20살로 아니, 근데 생일을 없앨 수가 있다고요? 네, 없앨 수 있대요. 공개를 안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죠? 수정? 여기 있네요, 선생님. 쭉 내려가시면 있어요, 내려가. 밑으로 쭉 내려왔더니요, 수정. 수정 할까? 아니면 없을까? 그냥 안 보이게 해. 수정을 차라리 안 보이게 해. 그 오픈에 왜 이래 사람들 이제 뭐 살아가면서 말이야. 나 그거 아주 중요한 줄 알고. 아,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여기 보시면 석삼자 우측 상단에 여기 들어가시면 네, 내 프로필 보기 들어가시면 정보 수정 네. 거기 누르시면 여기 내 정보 더보기라고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꺽쇠 돼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세부 정보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밑에 여기 수정.
여기 보시면 이걸로 누르시면 이제. 근데 선생님은 없어요. 어떤 생겼어. 나이요? 네. 그 밑에. 있어요. 얼굴을 봐 숨기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이, 나이냐고 자랑하고 싶은 나이도 27인데 아니 27이면 자랑하고 나이야. 광고하는 나이에 숨긴 나이가 아니 저는 이제 어머니랑도 친구가 되어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아들 그 친구 안 해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막 부모님 차단하고 막 그러거든요. 부모님 차단. 네, 왜냐면 나의 행적들이 다 나오니까 친구들끼리 막 놀고 막 욕하고 이런 것들. 우리 선생님은 엄친아요, 엄친아. 근데 저도 사실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됐었는데 끊었죠. 근데 다시 이제 어머니랑 친구가 맺어서 지금 어머니가 제가 뭘 하는지 다 아시고 댓글도 뭐 달고 하세요. 그래요? 네. 뭐 하는지 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얼마 전에 어디 갔더라? 잘했어?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백혜지가 그냥 우리가 엄마야 엄마 아이가 우리 나이는 여기 보시면 이제 신수정 여기 사무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셨죠. 이렇게 제가 전화를 안 받는 전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왜냐면 그 안 보이는 쪽에서 그 뒤쪽으로 자꾸 뭔가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흔히 이제 어떤 한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따로 불러내시는 분들 있죠. 모임 다 끝났는데 공식적인 모임 다 끝났는데 잠깐 일로 와봐 해서 확 이렇게 뭔가 도모를 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좋은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사실은 많아요.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고 이렇게 조금 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룹장이나 그 책임자가 커버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미 다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룹장 몰래. 그래서 저는 항상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뭐 전화로 이런 거랑 해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문자로. 저는 아 그러면 그거 말씀하신 거를 올려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올리시는 분, 안 올리시는 분. 근데 주로 안 올리시는 분은 뭔가 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공개가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약간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분. 그런 것들은 제가 걸러낼 수가 있어요. 많이 걸러줘요 사실은. 실제로. 그럼 제가 굳이 그쪽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만약에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픈을 안 하고 갑자기 혼자 막 준비하다가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아들이나 딸들이 혼자 막 친구들 놀다가 갑자기 전화가지고 엄마는 큰일 났어. 딱 이래버리면 듣는 나도 당황스러워요. 막. 그래서 도와주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막 과중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요즘에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잘못돼도 내가 아 이렇게 일이 터지면 이렇게 도와줘야겠다라고 준비가 되죠. 그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이왕이면 저는 그래서 카톡이나 전화나 여기 페이스북 보면 메시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가급적 공적인 일이 아니고는 잘 안 써요. 메시지는 뭐지? 메시지는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요거. 네, 요거는 우리 카톡처럼 1대1이거든요. 1대1. 메신저요? 네네. 공개가 안 돼요. 보면. 메신저 안 깔았다. 설치해야 되겠다. 그것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메신저죠. 메신저. 네네. 메신저. 안 깔았어요. 네, 네. 깔려 있으면 바로 되고 안 깔아도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친구 추가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얼굴 보고. 네, 워낙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인정할 거라. 네, 인정할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무시하면 좋아요. 혹시나 친구가 매드어지신 분들은 친구 끊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터득했잖아. 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자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이분이 걔 자꾸 나한테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한다. 네. 뭐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 친구 지금 체크돼 있죠. 그 파란 색깔로 왼 여기 왼쪽에 요거 요거를 눌러 보시면 친구 끊기가 있습니다. 네, 끊기 있어요. 네, 끊기가 되면 다시 우리가 친구 전 상태로 돌아가요. 남이었던 상태로.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친구 끊는 거랑 여기 우측에 석 요 점 세 개 보시면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친구도 있죠. 차단 여기. 여기 보시면 요거 점 3개 있는 거 친구한테 가서 차단 친구 돼 있는 상태에서 친구한테 가서 네 그 친구 상태로 이걸 누르면 차단이 있는데 차단은 어떤 거냐면 나의 소식이 그 친구에게 안 떠요. 그리고 그 친구 소식도 나에게 안 보여요. 심지어 검색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이 페이스북 상에 없는 사람이 돼요. 좋다. 그러니까 자꾸 막 귀찮게 하거나 따로 메시지 보내시는 신경쓰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차단을 해버리죠. 근데 이거 다시 차단 말고 끊기? 다시 복귀? 복귀도 가능해. 네, 차단해서 다시 그 돌릴 수도 있어요. 일단 차단 한번 해볼까요, 쌤? 복귀 되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친구 요청이 들어왔을 때 모르는 사람 그냥 있으니까 냅둬요? 아니면 요청은 안 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게 더 페이스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프로필을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는 일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름이랑 얼굴이 제대로 걸려 있다 하시면은 이제 수락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 힘들 거예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함께 친구가 돼 있는지 그걸로 처음에는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그냥 친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삭제 누르면 돼요? 네. 그럼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럼 또 삭제하고 또 들어오면은 차단. 삭제 눌러가지고 막 그러면 저기 끊기나 네. 차단을 했을 때 네. 상대방의 인지는 상대방 알게 되나요? 내가 차단했어. 끊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를 검색을 했을 때 친구로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맺게끔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럼 아, 이 사람은 날 끊었구나. 따로 알림은 안 갑니다. 내가 끊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네, 알 수는 있구나.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친구 관계가 아니면 친구 되면 안 뜨겠죠. 그럼 친구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냥 삭제를 누르느냐? 삭제를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그럼 이제 요청됨이 원래 나가는데 네. 다시 이제 처음 원래는. 친구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바뀌죠. 그 차단은 아예 검색이 안 돼요. 그 없는 사람이 돼요. 댓글도 네. 남길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있고 댓글 좀 못 남기고 네, 아예 글을 못 쓰게 댓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내 타임라인에 그건 이제 또 설정이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너무 시달리시면 그걸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너무 사람들이 나의 타임라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면 좋진 않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부터 서로 친구 맺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랑도 친구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박무순님, 김수희님, 박무순님, 유호정님 이렇게 친구 됐고요. 오, 빠른 수락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페이스북 어떻게 쓰는지랑 그 다음에 내가 왜 써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아가의 교문이랑 문정사례 통해서 배워봤고 이제 저희가
사진 세 장을 지금 찍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후기를 쓸 거거든요. 후기를. 왜냐면 이제 항상 오프라인에 했던 것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요? 네, 여기 주변, 네, 우리 강의 현장. 네. 우리 찍으라고. 네. 제가 찍을게요. 모여있으니까 좋네. 이거 하자, 이거. 이게 가물이야. 내 소개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어, 불 좀 살짝 해주시고. 그 앞에서 앞에 자, 저희 또 제가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찍을게요. 우와! 자, 서로 이제 찍어주세요, 서로. 세 장씩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세 장씩. 서로 돌아가면서 포즈를 취해주세요. 아니, 아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왜 이렇게 찍어야 돼?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이거 봐봐, 먼저 뒤에는. 네, 미니언즈가 됐거든요. 오경이 선생님, 나 보여요? 네. 보시나요? 여기 주먹. 여기. 자, 바쁩니다, 바빠. 착동 카메라. 어, 나만 못 찍었어. 나도 너무 나가. 요거 제가 살짝 설정을 좀 할게요. 네. 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시지 마시고, 저 보시지 마시고. 좀 그래. 네. 아, 좋습니다. 설정. 자, 세 장 찍으셨어요? 네. 자, 세 장. 네. 김미경 선생님이 이분이었구나. 나 누군가 이쁘게 나왔네. 자. 자요? 네. 자, 세 장씩 찍으셨으면 자, 어디 들어가냐면 자, 첫 번째로 아까 송파 경제 사회 경제 지원 센터 여기 센 있죠, 센.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센. 여기 그룹에 있어요. 그룹. 그룹. 자, 그룹에 들어가시면 글쓰기 여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보이세요? 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럼 검색에 네, 손가락 눌러주시면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여기다 쳐주세요. 민주쌤. 네? 민주쌤. 허락 좀 빠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삐져 있습니다. 뒤에서 지금. 아마도 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검색 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거 여기 새싹 모양 나와 있는 거 눌러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룹에 들어오셨어요. 네. 밑에 보시면 이벤트가 있죠, 여기. 네. 여기 작년에 지은 거예요, 작년에. 저희는. 작년에 만들었어요. 네. 아, 왜 우경수 선생님이 없죠? 자, 여기 어디 담은 거야? 여기 화면을, 여기 이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글자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벤트 안쪽으로. 그 다음에 참석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참석함 해주세요. 관심 있다 아니고 참석함 눌러주시면 돼요. 네. 아까 저기서 자,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게시라고 있어요. 게시. 참석함 누르신 분들은 게시 눌러주세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이벤트 안에 들어가서 게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글쓰기 나오죠. 오늘 배웠던 거. 마가용 글문, 음성사례, 뭐 페이스북 활용법 배웠습니다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기 모양 있습니다. 하단에 여기 여기 보시면 요거요.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제 아까 찍었던 사진이 나와요. 그거 세 장 올려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세 장 이상 아시아 이벤트에 이벤트 안에 들어가서 게시. 네. 이벤트 안에 들어가서 게시요? 네. 자. 여기 요청됐는데 체크가 안 되는 건데요. 아, 그럼 이제 요청을 받아줘야 돼요. 이쪽에서. 사진 나왔어요. 함영숙 선생님. 네. 꼭 세 개만 올려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사진 여러 개 올리고 세 개. 글만 올려도 되죠. 두 개만 올려도 되죠. 네. 엔트리가 없어가지고. 완료는요? 네. 사진 세개하고 완료. 네. 옆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게시라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사진. 영수 선생님 왜 없지? 내 SNS에? 안 나오는데. 아, 또 그룹에요, 그룹. 그룹에 들어와서 봤거든요? 그룹. 어떻게 내 얼굴이 눈 감은 사진은 없나 한번 잘 보세요. 저 어저께 다른 곳에 강의를 갔는데 저번 주에 찍었던 사진을 이제 일주일 뒤에 만난 거예요. 내 사진 너무 크게 나왔다고 지워달라고 어떤 분이. 제 얼굴 너무 커요. 지워 좀 깎아주세요. 30%만 깎아주세요. 네모가 있다는데 왜 크죠? 아, 그거는 그분을 이렇게 태그를 하고 그래서 알리는 건데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놔둬도 돼요? 네, 그냥 게시 누르시고. 근데 저 사진 제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올리신 다음에 휴대폰을 살짝 밑으로 당기시면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 올리고 이걸 반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위에 상단에 화살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딱 한번 당겨주면 내가 올린 게 업데이트가 돼요. 최신으로. 자, 그래서 내려보시면 이제 사진들이 막 나옵니다. SNS 교육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되게 이쁘게 났네요. 이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야, 뒤에도 열정적으로 찍으시는 모습들이 개치. 뒤에. 어, 사진 많이 안 보는데. 요렇게 방금 봤어요. 이거 게시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사진을 이렇게 한 장 누르셔서 한 번 더 누르시면 검은 색깔로 바뀌거든요. 그때 당기시면 돼요. 남의 손이 여기서 추가 안 돼? 아무나 다 수락할 수 있나요? 한번 들어가서 봐봐. 아까는 봤는데 어디서 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는 어떤 분이 추가를 어디 어느 그룹 말씀하세요? 고경수님이라고 오크 오바나이저스 그래 여기 대기 중이라는데 저는 안, 저걸로 안 돼 있잖아요. 오, 아, 성함이 오경수님. 오경수님. 아, 그 이걸 해야 되겠어. 이렇게 길었어. 목이 없어. 여기 있어요? 또 어디다 올려? 아니요, 저는 안 보여요. 아니요, 다시 그 요청 푸시고 다시 제 요청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자, 간단하게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는 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맥을 늘릴 수 있을까? SNS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페이스북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섯 가지 아가 연결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청 사례를 했고, 우리가 그룹에 가입을 해서 가입해서 남겨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모든 오프라인에 있었던 것들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신 거나 이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올린 것 같은데 없는 거는 저희 셋은 어디 있나? 아, 제가 마지막 이거 하고 마무리하고 봐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부족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